안녕하세요.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담당하고 있는 고민석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신 글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아이디가 시리소야라고 해서 쓰시는 분이 계신데 적어주신 내용은 이제 우정사업본부 때문에 고생이 많다. 예, 그 다음에 몸 좀 생각해서 잘 강의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계속 일타 강사로 남아달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참 과분한 말씀입니다. 예, 저는 제가 일타 강사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강의에 또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움이 없었으면 그건 불가능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학습 일정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저도 건강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보니까 애용천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에 대해서 곰돌이 푸라고 하셨네요. 제가 얼굴 살이 좀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래요. 이번에 예상 문제집으로 해서 나왔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요. 오늘 딱 그 교재를 받았는데 제 얼굴이 엄청나게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사진은 좀 얼굴 살이 많이 빠졌는데 아무튼 일단 기본 강의 완강하는 거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긴 하네요. 워낙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래도 워낙 이게 암호문 같은 듯한 그런 성격의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여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기본 강의 완강하는데 고생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욕을 막 하진 않아요. 예, 욕을 하진 않고 가끔 가다 뭐 미친 척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누가 미쳐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막 쌍시옷 막 이런 것도 하고 싶지만 그게 생각만큼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성향하고도 또 맞지 않고 그냥 답답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기출 그 다음에 예상 문제집 기본서 반복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좀 쌓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아이디 박지라고 쓰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귀엽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저에 대해서 귀엽다고 하는 얘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저한테 귀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좀 계신가 봐요. 제가 이제 그 사이트 인터넷 카페 같은 데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잘 안 들어가서 뭐 제 상황을 막 내 시간 체크해 가지고 확인하고 그러진 않는데 뭐 귀엽다는 말씀을 좀 주시나 봐요. 그래서 좀 의외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셔서 시험 꼭 잘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다음에 꼭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영어로 GKQRURGO 이렇게 돼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 뜻이군요. 아, 한글로 치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 제가 너무. 네네네. 아, 그렇군요. 아, 제가 너무 요즘 세대하고 약간 달라가지고, 예, 생각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편이라. 수험생 입장에서 알기 쉽게 이해를 풀어주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교재를 보면서 갖고 있는 의문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갖다 풀어야지 또 말씀을 드릴 때 수험생 분들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또 같이 공감하시고, 또 의문이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냥 계속 읽다 보면은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이라든지 단어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오래 기억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냥 시험을 갖다 응시 한번 해보고 그냥 끝낸다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현장에 가셔서 직접 합격하신 후에 그 업무를 갖다가 감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본 내용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제가 정확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휴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촬영하려고 그날 왔는데 그 몸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수정된 강의 이제 두 개만 찍고 갔는데 앞으로 더 몸 건강히 챙기도록 하고 건강한 상황으로 해서 끝까지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스 문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계신데 화면에서 제가 이제 많이 애쓰고 있다라는 게 티가 난다라고 했는데 원래 제가 말하는 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느려요. 조금 느려요. 근데 강의에서 그 패턴으로 강의를 막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속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해서 강의를 하냐면 100m를 계속 1시간 내내 달리면서 강의를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께서 이제 강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50분, 60분, 70분 이렇게 해서 강의가 나오잖아요. 그게 하루에 4강을 찍
찍으려고 하면 제가 아침 여기 도착을 뭐 9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5시나 6시 정도 돼야지 끝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그 분량은 많지는 않지만 실제 촬영하는 거는 거의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정말 애쓰는 거는 맞아요. 애쓰는 건 맞고 제가 강의 끝나면 집에 가서 거의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냥 뻗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노력해서 여러분께서 더 많은 어떤 강의의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강의를 통해가지고 더 많은 내용 갖다가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강사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응원글을 갖다가 몇 가지 읽어봤는데 전체 내용을 다 소개를 하면 좋겠지만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렵고요. 여러분 많은 내용들 다 제가 읽어봅니다. 잘 제가 간직하고 있다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이 24시간 내내 어느 하나를 집중해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쉼을 갖다가 갖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셔서 목표 한 바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